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지난 1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민간 위탁과 관련해 선정 방식을 투명하게 개선하고 인력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자격 기준과 참여 비율을 개선하고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위수탁 심사 기준과 결과를 공개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으며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고 그 이후는 공개 경쟁으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회계 부정이나 불법 행위 등에 대한 감독 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재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관련 법령과 지침을 개정토록 권고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5일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5개 회원사인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C스페이스24와 위기청소년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회원사 편의점주는 지역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 1388 청소년 지원단에 참여하고 편의점에 방문하는 위기 청소년을 발견하면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 연계해 보호와 지원을 받도록 연계합니다. 한국 편의점 산업협회는 전국 4만 4천여 회원사 편의점의 홍보 매체를 활용해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는 정부 정책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통해 편의점 종사자 대상 청소년 인권 교육 등 온라인 교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